아침부터 어디에 가는지 아세요? 오늘도 유치원에 가는 날이야. 갈 거예요? 유치원? 재정아, 유치원 처음으로 가보자. 재정이 맘마도 챙겨서 줄게, 언니가. 따뿡. 유치원생인가? 재정이 신입생이니까 그러고 갈까? 안녕하세요. 신입생 짜장이에요. 유치원에 왔어요. 귀염둥이랍니다. 우리 짱구인가 봐. 좀 늦게 가는 스타일. 짜장아, 잘 갈 수 있어요? 우리 아기 잘 할 수 있을까? 짜장아, 왜 졸려? 우리 아이 피곤하지만 또 신났습니다. 짜장아, 잘 먹었어요? 야, 우리만 슬퍼. 물 안에 넣어놓은 아기만 맞나? 그거? 어? 물가에 넣으면 되겠지? 아, 맞네. 물 안에다 없애놓 아이를 물 안에 넣어놓으면 안 되겠지? 짜장, 이리 와. 옳지, 가자. 우리 애 괜찮은 걸까? 아, 귀여워. 신입생이다. 쟤 누구야? 우와, 얘 누구야? 와, 신입생 왔다. 어? 쟤는 우리 엄마. 우와, 강아지 엄청 많네. 친구들 엄청 많네. 짜장이 봐, 엄청 많네. 어, 그래, 안녕. 잘 놀고 있어. 짜장이가 없고 하네스만 있어요. 잉잉. 벌써 보고 싶어. 나 분리불안이야. 마음이 안 좋아. 짜장이가 없어서 마음이 불편해서 우동도 먹고 커피까지 마십니다. 아, 마음 불편하다. 짜장아, 잘 있니? 밥 먹고 잠깐 낮잠을 잔다는 게 3시까지 잡으러 오십니다. 어떡하죠? 아이가 없으니 사람이 너무 게을러져요. 짜장이가 없는 하루. 지금 여기 안에서 짜장이를 보고 있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. 여러분, 저 사실 짜장이 보고 싶은 걸 못 참고 그 유치원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사진을 받았어요. 할걸 주라고 본 거 아니에요? 아니, 근데 아니, 첫날인데 너무 궁금하잖아요. 선생님이 하는 말씀은 짜장이가 까불까불 잘 놀고 장난이 많이 심해가지고 꾸준히 좀 봐줘야 된대요. 저희 애가 그런 줄은 알았지만 여전히 그렇다니 정말 충격적이고요. 나를 착하게 하신 거지, 저게 아직. 아,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보고 싶네. 이게 엄마 마음이란 게 이런 건가? 아, 나는 너무 조용해. 현재 시각 7시 반. 짜장이를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. 드디어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. 벌써 밤이 되었고요. 마피아는 눈을 뜨세요. 여기가 잘 지내니? 짜장! 짜장아, 언니야! 짜장아! 아이고, 신나. 일라. 아이고, 예뻐. 아이고, 신나. 아이고, 신나. 친구 됐어, 둘이? 짜장아. 절친됐나봐, 둘이. 짜장이 집에 가요? 짜장아, 오늘 하루 어땠어? 재밌었어? 졸려. 오, 우리 집 덩치 큰 아기. 너무 애기 같아. 뭐지? 뭔 자세예요, 이게? 유치원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, 여러분. 우리 아기는 첫 사회생활 피로하게 마무리합니다. 어, 귀여워.